트리플 A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잔상이 상당히 시장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핫 이슈가, 첫 번째가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이 조기 상환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합니다. 그죠? 자금난에 시달려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재무 분석을 강조했죠. 그죠? 차트만으로 대응한 사람들은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그 자금난 때문에 상당히 힘드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마 이 감사의견 비적정 상태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일. 그러다가 이제 당장 1분기 감사 보고에서 또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채권 상환 요구가 빗받칠 것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신용 문제에서도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상폐 위기 기업이 65%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작년에 했던 일이 뭐였었냐 하면, 대우조선해양에서 그첫 번째가 대우조선해양에서 뭐죠? 빅베스, 예, 매출 채권을 갖다가 이미 돈도 안 받았고, 그것을 상장 계약만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지금 그걸 갖고 실적으로 환산시키면서 문제가 돼서 10대 1 감자를 당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것 때문에 세무법인에 대한 집단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삼성바이오의 사건 하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R&D 비용에 대한 그것을 자산 처리하던 기업들이 뭘로 했냐면,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서 차바이오텍이 강장 문제가 됐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무법인에서는 감사 의견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네들 소송 들어오면 지금 세무법인이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법인이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깐깐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실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나 급증했고요. 65%나. 거기다가 이제 웅진에너지, 신한, 컨버즈, 세화 IMC, 이게 이제 의견 거절로 감사를 받아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라이트론, 크로바이텍, KD건설 감사 의견 거절로다가 이게 무이 신청했지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없이 이런 기업에 또 2년 연속 비적정 봐서 상장 실질 적격성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 뭐 화리종목으로 지정한 게 동부제철, 한진중공업, 그죠? 한진중공업도 감자했죠. 폴로스바이오팜, 그 다음에 강화도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차바이텍, 경창기업, 경창산업, MP그룹, KJ프리텍, ATN, 이게 이제 사전 신고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제이스테판 이런 것도 상장, 마지스타드 레이젠드 상장 폐지됐고 제이스테판 간신히 회생했죠. 간신히 회생하면 뭐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무 분석을 안 하고 차트만으로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 받고 상장 폐지되고, 우리 유료원도 지금 와가지고요 세 종목이나 정지돼 있습니다. 바이오빌, 그 다음에 뭐죠? KD건설, 또 하나 뭐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이 기업 분석 없이 차트만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죠?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에다가 몰빵까지 투자해요. 집까지 팔아서 산대. 예? 전세 빼다 사고. 그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물론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깡통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사람 투자자들은, 개별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만 하니까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실 기업들을 매수하고, 만약에 그런 걸 만약에 혹시라도, 우동호님도 어서 오세요. 추천받으면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대상이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규정 지정된 코스닥 34개사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 기업, 우동원님 포트폴리오 넣어서 오시고요. 자본 잠식률 50% 이상 기업, 최근 3개 사업년도 중 2개 사업년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기업, 이런 게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추천받거나 또는 산다는 거예요. 차트로 하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이 깡통나는 지름길은 그런 걸 매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HLB 생명과학, 위암 3차 신약물질 리보세라닙이 뭐 삼상 갔다 그래서 어제 강하게 좀 올라갔었고요. 코아스템도 역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5G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커졌죠. 비용 인상이 될 거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인상이 생각보다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까지 불거지면서 통신 3사가 어제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통신 3사가 돈이 더 번다는 것은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오늘 하나. 그러면 템플턴이 왜 3개 종목 중에서 유난히 LG 유플러스만 샀을까?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잠깐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SK텔레콤이 뭐 좋은 거는 다 알죠. 우량한 기업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템플턴이 이 기업을 안 사고 또 누구죠? KT도 안산 이유는 뭘까?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종목 잠정에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별 매매 추이를 보면 SK텔레콤이 지분이 40%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그죠? 그러면 아직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꾸준히 지금까지 벌써 20년 동안을 봐왔습니다. 제가 23년째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재밌는 것이 그러면 LG유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LG유 플러스는 어제 상당히 많이 지금 170만 주, 190만 주를 기관 외국인이 쏟아부었습니다. 팔았죠. 근데 오늘은 왜 살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지분이 38%입니다. 또 하나 보면 이번에 이제 KT입니다. KT를 보면 KT를 보면 외인 지분이 49%입니다. 이건 통신주기 때문에 한 나라의 통신을 장악하지 못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49%까지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T는 기관이 사주지 않으면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기관이 사줘야 되거든요. 기관이 끊임없이 팔았습니다. 보면 끊임없이 팔았죠. 이게 지금 몇 개월이에요? 대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대충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5일이니까 한 4개월 연속 팔았습니다. 그 주가가 갈수 있을까요? 쉽게 못 가죠. 그래서 양쪽에 여유가 있는 LG 유플러스를 샀던 거예요. 추세는 제일 세죠. 추세는 제일 세죠. 이게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일 세요. 삼통신 중에서.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주로 산 데가 어디서 샀나요? 예, 여기서부터 샀죠. 아직까지 처음 산 사람은 손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야, 지금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예, 그것 때문에 어제 삼통신사는 오늘 떨어졌고요. 대신 장비주들은 어떻게 나갔나요? 이렇게 강력하게 오늘도 또 나갑니다. 장비주는 아직 이제 4, 뭐지? 5개 예, 대도시, 직할시,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이것만 지금 살때 앞으로도 돈 투자할 일이 장비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산 종목이 예, RFHIC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RFHIC 안 떨어지고 오늘도 올라가죠. 그래서 대한광통신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리원들과 같이 어떤 게 대장일까? 그래서 영업이익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제품 만드는 걸 판단했을 때 우리는 RFHC가 대장이다. 이거 사지 말자. 사지 말아요. 대장은 RFHC. 그래서 안 샀던 겁니다. 또 같이 나가는 게 또 뭐죠? OE 솔루션. 굉장히 세죠. 오늘 또 나갑니다. 신고가. 그죠? 예. 네. 자, 문제는 뭐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 상당히 또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이거 사가지고 그냥 계속 가고 있네? 우리 유리원들이 좀 열심히 좀 뭐죠? 수익 난 것 좀 올리라고 그러면 조금 수익 난 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100% 넘어가는 거 이런 거만 수익 올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사 갖고 가야 되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장 페이지가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온 거 한 번만 이런 거 봐도 되잖아요. 이런 거 왜 안 읽어봐요? 예? GY 커머스, KD건설, 크로바하이텍, YD 온라인, 영신금속, 데코에니, PNTEL 이런 종목 웅진에너지, 컨버드, 신한 뭐 그죠? SFC, 라이트론, 바이오빌, 포스링크, ELK, 솔트웍스, 경남지역, 캔서럽, ICT, 케어젠 뭐 이런 거를 좀 보면 여러분이 아 이런 안 사야 되는구나. 그 정지돼 갖고 들고 들어와요. 뭐 KD건설 아니 그게 99원짜리 사서 뭐 돈을 벌겠다고 그런 거 왜 사는 거예요? 3년 연속 적자기 이런 거 안 만져야 됩니다. 4년 후 가면 관리 종목 넘어가고 그러다가 돈 못 보니까 또 깡통되고 거기다가 몰빵까지 해요. 차트가 바닥이라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요금제. 이 요금제가 지금 이렇게 비쌉니다. 장난 아니죠? 아니 최고형은 72,000 예금제가 아니라 이제는 125,000, 뭐 13만원, 95,000. 야 장난 아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어제 삼통신사가 종목들이 다 떨어졌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여러분이 깡통이 한다고 그죠? 길게 가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트로다가 뭘 잘라먹는다고 맨날 하다가 있죠. 들고 들어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정지되는 종목들. 아, 그거 부실 종목을 왜 삽니까? 에? 왜 삽니까? 그러면. 아, 그냥 또 이게 또 뭐죠? 모르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템플턴 전문가도 책임이 있어요. 왜? 전문가들은 부실 종목을 추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템플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죠? 잘못되면 여러분이 다치면 결국은 전문가의 책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추천했으니까 산 사람 네가 잘못이야.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장기로 쭉 들고 갔을 때 아무 걱정이 설사 그 종목이 50% 떨어져도 들고 가도 깡통이 안 날 종목. 그런 걸 사서 중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 거지. 부실 종목을 사서 뭐죠? 매수했다가 여러분이 한진해운 샀다 깡통, 현대상선호 5대1 감자, 그죠? 웅진에너지 샀다 10대1 감자. 그러다가 깡통,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 분석 없이 투자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진다고 그랬죠. 벤자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절대 재무 분석 없이 주식을 살 생각도 하지 마라. 또 누가 그래요? 예, 피터 린치는 뭐라 그런다? 재무 분석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 최후에 의해서 그랜빌은 실적은 이미 기업에 분석했으니까 이미 반영됐으니까 실적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차트만 봐야 돼. 그건 차트쟁이잖아요. 주식농부는 자기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돈이 일하게 알아서 재무 분석은 아무리 자세히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 분석 없이 차트로만 주식 사게 되면 깡통나는 종목이 수두룩 나오는 거예요. 감자당하거나 정지당하거나 그걸 장기 투자한다고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런 종목을 추천해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아, 네.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캠피셔가 3년 이내에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 3년 이내에 아무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매수하라 그러는데, 그죠? 넥슨 GT가 올라갔어요. 강화도 부장님, 뭐 지금, 예, 무료 방송인데, 이거부터 더 궁금해요, 지금? 예? 아, 팔긴 왜 팔아요? 가는데. 아, 뭔가 신호를 줄때 팔아야 되잖아, 강화도 부장님. 아, 돈 벌고 있는데 왜 팔아요? 그죠? 안 팔아야 됩니다. 이거 저기가, 아, 지금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아, 지금, 이번에 뭐 저기를 인수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좋지는 않죠. 영업이. 근데 이번에 뭐 넥슨을 인수한다 어쩐다 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자, 그건 일단, 예, 강화도 부장님은 유료 방송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좋진 않지만 올라갈 때는 어떻게요? 일단, 뭘 해야 돼요? 뭔가가 신호를 줄 때까지.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장대 음봉을 준다든지 뭐가 신호가 오잖아요. 그럴 땐 빨리 날리십니다. 이해가시죠? 가속도 님도 어서 오세요. 계좌가 답답해서, 아유, 저런. 자, 지수타트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지수가, 예, 이제 쌍바닥을 잡고, 뭐 쌍바닥 잡는지 어쩐지 우리는, 자, 60일을 다 끌어내리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뭐, 여기서부터, 야, 집중,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은 집중 매수해라. 계속해서 매수를 강화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갔습니다. 다시 또 흔들었습니다. 내려왔죠? 꺾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돌파. 상당히 좋죠? 가능성이 높죠. 에휴, 그런 걸왜 사요? 기업 분석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좀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에 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지금은, 예,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예,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기업 분석 없이 샀기 때문에, 에휴. 컨버즈? 그러니까 기업 분석 없이 사면 이런 일이,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꿈의 차트님. 그죠? 꿈속에서도 이거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요.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지만, 샀을 가능성이 여기서 사야 정상인데, 그죠? 여기서 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으려고 여기서 샀으면 이제 미끄러졌지, 뭐. 아니, 그러면 이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율 마이너스에 이거 뭐요? 감자 아니면 뭐할게뭐 있어요? 증자 아니면 감자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증자 아니면 감자를 해야 된다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보나마나 어디로 가야 돼요? 4년 연속 적자 기업은 관리 정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본이 잠식됐단 말이에요. 유보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건 자본 잠식 기업을 왜 사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먹으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본인도. 뭐 추천을 받았건 어쨌든 간에. 주식을 공부 안 하면 이렇게 어려우면 60% 손실이면 얼마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다. 만약 이러다가 이제 감자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컨버즈? 컨버즈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속해요?
상폐 위기에 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돈다 까먹었지, 뭐. 돈이 얼마나 있냐. 예? 공부 안 하고 한다고요? 어디서 추천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다 까먹고 이제 뭐 돈이 있냐? 예. 이렇게 까먹는데 돈이 지금 뭐 현금성에서 19억 있는데 자본장 휴대했으니까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장 폐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하거나 또는 증자라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거나 이제 뻔한 짓을, 기업은 뻔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 보장될 수 있어요? 우리 일회원도 바이오빌, 그죠? 이거 들고 와서 바이오 이런 거 들고 와 있고요. 뭘 정지돼 있죠.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또 KD건설 이거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돈다 까먹는 기업이잖아요. 상장 폐지 가려고 그래. 이의 신청했는데 이게 살아나기 쉽냐고. 99원 싸다고 삽니까? 그죠? 기업 분석 없는 투자는 어떻게 하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벤저민 그러면 뭐라 그래? 유보율 다 까먹고 자본 잠식되는 건 어떻게 상장 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를 매수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석은 철저히 하고 나서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트를 보고 나도 그 다음에 사기 전에 뭐부터 봐야 돼요? 재무 분석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잖아요. 몇 년, 수십, 10년, 20년을 들고 가도 깡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부자가 만들어 주잖아요. 실제로 해볼까요? 그 상한가 안 먹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가장 쉬운 얘기로다가 아무것도 좋아요. 그냥 동국제약 이런 걸 그냥 사서 그냥 난 묻어놨습니다. 그죠? 10년을 묻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깡통 나요? 돈 벌어요. 그죠? 이거 뭐 2009년에 내가 사서 그냥 500만 원 묻어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은행에다 저축할 돈 갖다가 여기다 그냥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이 얼마 됐어요? 420, 5420,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을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그놈은 상한가 먹기 위해서 부실 종목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다 깡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 없는 투자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돈잘 버는 기업, 어리여기 빨간 글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럼 그냥 묻어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가가 오르락, 그럼 오르락 내려가도 어떻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도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고 은행에 수십 배를 벌어주는 거예요. 에휴,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꿈의 차트님, 차트만 보다가, 신라코리아는 당연히 조정 들어올 때 됐지요. 많이 올라갔잖아, 인생이 모장님. 그죠? 조정 들어올 때 됐죠, 당연히. 그죠? 이게 얼마나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럼 또 조정 들어와야잖아요. 가다가 조정, 봐요.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그냥 가기만 한다면, 세상에 주가가 그냥 가기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떼돈 벌었어야 돼. 그런 주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죠? 늘 주식은 가면서 찔뻑, 찔하면서 찔뻑,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 아까. 동국제약 어떻게 됐어? 근데 이걸 다못 참잖아요. 아, 얘가 뭐 가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쇼를 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얼마였어요?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업에다 그냥 저축한 것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기업에다 저축했으면 은행에다 7년 동안 35% 벌었습니다. 이자. 아니, 35% 이자 준대요. 근데 여기다 갖다가 500만 원을 넣어놨더니 400%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 2천만 원 벌고 있잖아요. 이게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자꾸만 상을 먹겠다고 부실 종목 가서 매수하니까 여러분이 깡통 나는 거죠.
아, 이 종목에 넣어서 살았으면 꿈의 차트님 깡통 내줄까요?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공부 안 하면 다 집니다. 공부하고도요, 딱 졸업하고 나가서 한달 지나가면 싹 까먹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아니, 전문가님, 그거 사막콘덴서 뭐죠? 아니, 1650% 낸거 사실입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안 팔은 사람이 있는데, 못 믿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할수 없죠. 못 믿어도. 지금 1000% 낸거 과거의 계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막콘덴서가 얼마? 이 사람은요? 1083%입니다. 하나 더전비전 후성 하나도 안 팔았더라고요. 안 팔았어요. 아예 저축해놨는데 뭘 팔아요? 올라가는 뭐나 봐. 신경도 안 씁니다. 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좋은 종목에 유료 방송에는 다 하죠. 일단 무료 방송 시간에 있다 합니다. 잠깐. 자, 주식 투자는 그래서 대주주와 공생하는 동업자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다 여러분이 동업을 하면 왜 은행에다 저축을 해야 됩니까? 은행 저축하는 돈다 빼다가 뭐요? 주식에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좋은 주식 사가지고. 근데 좋은 주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좋은 주식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 주식 투자를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대주주와 함께 그 사업의 과실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차익을 실현하는 주식 장사꾼이잖아요.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세요. 어이,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 주식 투자를 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주식을 팔고 사는 단기 투자에 목을 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로 단기 매매로 해서 한번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이 본전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무려 36%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투기할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죠.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10번 중에 5번만 맞추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왕창 모든 종목을 다 수익 내려고 애를 써요. 모든 종목을 수익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서 자, 그 주식이 고평가됐을 때 자르고 다시 그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순환매로 갈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죠? 상한가 먹기 위해서 기업이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벌도 다 까먹는 걸 갖다가 거기다 몰빵까지 해요. 또 추천까지 받아. 차트가 이쁘다고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장기 들고 가다가 지금 당장, 예, 꿈의 차트님이 어디서요? 컨버지에서 65% 손실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재산을 모으려면 10번 중에 3번에서 4번만 맞추면 돼요. 그럼 얼마나 들고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주식을 아유, 전문가님,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좋은 주식은 2018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잠시 벌써 올라와서 벌써 수익들이 돌아서서 여러분 가만히 편안하게 또 들고 가는 거예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가? 좋은 기업에 동업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반드시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근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뭐예요? 급등 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도 또 부실 주식을 급등 나가는 종목을 막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대부분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그런 투자는 싫어하거든요. 빨리 지금 급등 먹어서 빨리 나오고만 싶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괜찮은데,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꾸준히 꾸준히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뭐든지요. 뭐 동국제가 그러죠. 아니요, 대한약품을 사도 좋고 사서 그냥 묻어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냥 가만히 10년 전에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좋은 기업이니까 정부에서 30%는 지원을 해줘. 수액이 없으면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JW신약도 신약, 뭐죠? 수액이잖아요. 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팔뚝에다 제일 먼저 꽂는 게 뭐예요? 수액이잖아요. 정부 지원받는 기업이라고. 그럼 이런 걸 사서 10년 전에 내가, 아이고, 2010년에 내가 사서 그냥 묻었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1억을 묻었어요. 아니, 컨버즈 같은데 1억 묻지 말고, 여기다가 여러분, 저기가, 예, 아까 꿈의 차트님이 묻어놨으면 무슨 일이 벌었을까? 떼돈 벌었지. 1억을 여기다 갖다가 1억 묻어놨으면 1200%니까 12억을 벌었어. 끔찍해. 이런 건안 사요. 가서 뭘 사죠? 이놈은 상이 웬수지, 이거 먹으려고. 이놈 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죠? 먹으려고 가서 상 나가니까 쫓아가서. 거기다가 더 간다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저상또 나갑니다. 이제 연속 상한가 나가니까 빨리 잡으세요. 죽는 거예요, 죽어. 나 상장 폐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이지. 거기다 몰빵까지 해요. 이따가 보겠어요. 어떻게 몰빵해서 깡통이 나는지. 아니, 좋은 종목에 사서 10년을 들고 갔더니 1억이 12억이 됐어. 끔찍한 일이죠. 그 삼성전자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12전에 가서 10년 전에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갖다 몰빵했다 그러면 이거 12억 벌어줄까요? 벌어줄까요? 2009년에 갔습니다. 똑같이 1억씩 담았습니다. 2010년에 1억 담고, 2009년인가요? 2009년에 1억 담고, 여기다가 얼마 했어요?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1억. 나 제가 자산이 지금 3억이라서 삼성전자에 1억 담고요. 그죠? 대한약품에다 1억 담았습니다. 여기는 398%입니다. 1억이 넉넉 잡고 4억 벌었습니다. 아우, 가만 있어봐. 대한약품은 1억 들고 2009년에 여기도 1억 담았거든. 그래서 담아서 그냥 주무셨습니다. 그랬더니 1800%는 18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10년을 들고 갈수 있으나요? 가장 쉬운 부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은 멀리하고, 오늘도 상한가 먹겠다고 부실 종목에 여기 갔다가 몰빵하거나, 이놈의 상 때문에 가서 여기다가 사가지고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기업 분석 없는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래잖아요. 누가? 벤저민 그램이 뭐라 그래요?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제 점점점 더 강화되죠. 세무법인이 엄격하게 재무 분석을 해서 부실 기업은 다 뭐죠? 감사 거부. 어떻게 돼요? 깡통으로 가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엔 비책이 따로 있을까요? 비밀이 있을까요? 차트의 비밀이라고요? 좋은 기업에 그냥 있으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해요. 어떤 거죠? 기업이 왜 살아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기업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주당 EPS가 어쩌고저쩌고, 뭐, PBR이 어쩌고저쩌고, 그죠? ROE가 어쩌고저쩌고, 다 그런 거 있어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돈 벌고 부자가 되는 길은, 도배가 되는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꿈의 차트님 제 유튜브를 들었으니까, 제가 딱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써보시죠. 전국에 수만 명의 전문가가 깔려 있습니다. 전문가를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돈 버는 길을 딱한 가지만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제가 제 자녀도 주식 투자하라고 그러고, 제 조카도 주식 투자하라고, 친척도 주식 투자하라고, 주식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돈을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다. 가장 작은 돈으로 돈 벌기 좋은 방법은 주식뿐이 없다. 그럼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이 황금 열매님도 아직도 모르시네.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몰빵을 투자하든, 그죠? 분산을 투자하든, 템플턴이 딱 주고 싶은 팁은 그거예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죽었다 깨어나도 깡통이 안 나고 무조건 돈을 버는 거예요.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깡통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컨버즈가 얘가 상장 폐지로 합니까?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왜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예? 영업이익을 잘 내는 일이 벌어지면 이런 종목이 여러분의 걸려들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거기에 목매지 못하면, 찾지 못한다면 아직도 수많은 돈을 갖다가 수업료로 바쳐야 되고 수많은 돈을 갖다가 시장에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줄이고 잘못 판단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손실로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차트로 다 뭔가 해서 떼돈을 보려고, 역시 떼돈을 보려고, 그죠? 여기서 어떻게든지, 그죠? 떼돈을 보려고 여러분이 해보지만 결국은 상장 폐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꿈의 차트님이 전문가 6명을 걸쳤는데 돈을 벌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 분석해서 돈 버는 기업을 찾아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동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돈 버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자, 종목들을 보면, 자, 이게 무슨 기업이죠?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전문가님, 큰일 났어. 왜요? 그랬지. 아니, 본전 왔어, 이제. 본전 왔으니까 팔아야 되나요? 대번에 팔라고 그래요. 팔아야 되나요? 팔긴 왜 팔아요? 돈 잘 버는 기업이 더 좋은 일 벌어지지. 더 사요! 참,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1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빨리 잘라야지. 아이, 동업하신 분이 왜 그래요? 좋은 종목은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랬더니, 아이, 나는 또 팔라고 그랬잖아요. 본전 왔으니까. 직장 다니니까. 방송에는 자비는 못해요, 낮에는. 참, 그래서 가만히 들고 가시면 좋은 일 생깁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니까 이제 수익 나서 이제 들고 가잖아요. 수익 나서 들고 가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참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해갖고 이른다니까요. 그 뭐요? 어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유리원도 여기서 그랬습니다. 아, 전문가님, 주가 떨어지는데 얼른 팔까요? 빨리 팔아갖고 저쪽으로 빨리 오늘 올라가는 거 빨리 가서 매수하려고요. 아, 좋은 종목에서 저쯤 좀 떨어지면 그냥 못 참냐.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 벌어진다니까. 아, 그 나이냐? 그 다음날 여기 확 올라가는 거야. 아유, 안 팔길 잘했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제 뭐예요? 또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아유, 그러니 돈 좀 그냥 보려고 얼마나면 그냥 팔라고 그래요. 시장이 떨어졌다고 다 팔라고 그러고. 왜 못 참아요? 좋은 기업을. 이 좋은 기업이라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는 안 간다고 매도하려고 한다니까요. 차트가 안 간다고 매도하려. 아, 기업이 좋으면 저평가됐으니까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좋은 주식을 보유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 그걸 못 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자르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다가 템플턴이 막았죠.
그냥 들고 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알아서 갑니다. 자, 그러면 아꿈의 차트님하고 이 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기업 분석을 가보죠. 참 어이없죠? 자, 그럼 서진 시스템을 가보겠습니다. 통신장비주죠.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244억입니다. 작년에 어려워서 178억입니다. 2018년은 얼마였어요? 369억을 했습니다. 예상은 얼마예요? 480억. 아니,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네. 영업이익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거의 두 배를 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만히 동업을 했더니 지가 돈을 벌어주더라. 아, 유보율이 뭐예요? 왜 이렇게 3000%가 넘어? 에? ROE가 얼마예요? 17이 넘어. 영업이익률이 11%가 넘어. 영업이익이 15%가 나면 상위 15% 안에 드는 엄청난 기업들입니다. 아니, 은행이자가 2%인데 영업이익률이 11%면 은행이자의 몇 배를 보는 거예요? 다섯 배를 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돈을 안 벌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영업이익 5%만 넘어도 굉장한 겁니다. 은행이자의 두 배를 보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아, 저런 기업을 사야 돈이 되는구나. 이런 건 안 사요. 그리고 가서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건 안 사고 아 천천히 가니까 안 사고 가서 어디 가서 사는 거요? 이런 거 사는 거지. 빨리 가다 보면 상 나간다고. 빨리 안 사면 큰일 납니다. 내일부터 예 상한가 나가니까 못 잡습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또 사지. 그러면 이어서 떨어지면 이제 나 죽는다 그러는 거지. 구매 차트님 여기서 샀나요? 상 나갑니다. 내일도 또 상 나가요. 안 잡으면 이제 상으로 끝나니까 여러분 못 잡으면 이제 예, 1000% 날아갑니다. 아, 1000% 날아가나요? 주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소설을 정확히 썼나? 그죠? 아, 오늘 못 잡으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못 잡으면 내일부터 상으로 점상 나가면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고 가서 덜커덩 사지요. 덜커덩 샀더니 뚝 떨어져서 감자. 아니면 상패. 아유, 나 65% 손실 났습니다. 아니, 65% 손실 날 때까지 왜 있어요? 여기서 잘라버렸어야죠. 이거 뭐 한 거, 이거? 신호가 왔잖아요. 장대 음봉. 장대 음봉. 나 빨리 도망가라고 여기서 신호 줬잖아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봉.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왜 안 도망갔어요? 공부가 필요하죠. 두부 또 갑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려는 거예요. 제발 부식 종목 사지 말고요. 아주 캐피탈. 여러분이 참지 못하는 거 또 보여줄게요. 우리 유대원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서 계속 사줬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서 가만히 들고 가세요. 횡걸 배당을 맛있게 먹었죠. 배당이 4.5% 나왔어요. 은행 이자의 두 배를 넘게 받았어요. 1200원. 대박이잖아요. 배당만 1200원을 받았어. 주당.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우량은 배당주다. 그러니까 배당주 매수해서 들고 가자. 좋은 일 벌어진다. 딱 떨어졌어요. 배당 받자마자 떨어진. 아, 현무관님 손절할까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냥 놔두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오늘 어떻게 된다? 배당 받고 주가 올라가고. 아, 왜 이런 걸 사? 그죠? 이런 걸 사면 얼마나 좋아요. 배당 받고 주가 올라가고. 그죠? 배당 4.5% 받고 주가는 올라가서 또 이게 몇 프로 난 거예요?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그 얼마 받은 거예요? 벌써 돈을 얼마를 버는 거예요? 떨어졌건 말건, 예, 29%네? 배당 4.5%에다가 29%면 33.2%예요? 대박. 주식은 이런 거 사면 무슨 걱정이 있냐고요.
떨어져, 잠시 떨어졌다 또 가는 거지. 그럼 걱정이 안 되잖아요. 좋은 기업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실 기업들을 자꾸 만지고 그런 걸또 추천받아서 사니까 부실인지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은 또 가는 걸 꼴을 못 봐. 왜? 이제 조정 들어올 거라고 자르려고 생각해. 아, 신라코리아 조정 받으면 어때? 당연히 조정 받아야죠.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죠? 올라갔는데. 지가 조정 안 받고 갈수 있나?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게 저 갔으면 이만큼 갔으면 조정 받은 게 당연한 거지. 지가 조정 안 받고 가냐? 그죠?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조정만 들으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그러니까 큰 수익은 나보지도 못해요. 몇천 명이? 야, 참 무섭다. 전부 부실 종목 그런 걸 사니까 그렇지. 에? 그거 사 먹으려고 들어갔다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지. 기업 분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으로 가야지. 참 그렇게 몇천 명씩 있는 게 대단하다. 자, 또. 자, 전문가 이름 쓰지 마세요. 예. 그건 실례니까. 그 거기 다치는 건그 사람들 사정이고. 제 방에서 무료 방송만 들어도 제 방에서 무료 방송에 종목 주는 것만 해갖고도 여러분은 손실 안 나요. 들고 가면 됩니다. 주식의 가격은 그래서 주식 가격은 기업의 가치며 물가를 반영하는 가치다. 그러기 때문에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테마며 황금을 나누어 주더라. 뭐가 실적?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죠? 대본에. 아, 실적은 이미 반영된 거야. 그래서 실적이라는 것은 반영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죠? 또는 앞으로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것 같으면 더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꼭 실적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그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이트인가 보죠. 몇천 명이 있어요? 유료 방송에? 말이 안 되는데. 그 전문가는 뭐 돈을 그냥 뭐 쓸어 담겠네? 자, 어쨌든. 그래서 주가는 실적에 따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고. 그렇게 실적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단기 투자와 같은 도박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컨버즈 추천받아가지고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상 먹겠다고? 그건 템플턴이 하는 방식이 맞았네. 자, 이거 내일 안 잡으면, 오늘 안 잡으면 내일 상 나가니까 잡지 못합니다. 빨리 사세요. 샀더니 와르르 무너졌네. 깡통으로 가네. 그죠? 자, 단기 투자는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윌리엄 오닐의 만을 한번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윌리엄 오닐이 모르세요? 꿈의 차트님, 아직도 집에서 슬롯 머신을 돌리고 있나요? 그죠? 이 상한 까먹으려고 슬롯 머신을 돌리는 거예요?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됩니다. 슬롯 머신 깨 부셔버려야 됩니다. 좋은 종목에 동업해서 꾸준히 부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그죠? 큰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단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동안 얻은 수익, 물론 원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늘 가치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가치가 아닌 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주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앞으로 펀더멘털이 실적이 조금 부진해도 펀더멘털이 좋을 것 같으면 매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단기는 여러분의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꾸준히 한번 보자고요. 동국제약 같이 장기적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또 올라갑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실적이 뒷받침됐지. 만약에 이게 거꾸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다 버려버린다니까. 그 차트가 다 전부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컨버드처럼 그렇게 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라면 꿈의 차트님이 실제로 65%가 빠져도 그걸 들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 이게 봐봐요. 이게 몇 프로 빠진 건가요? 우리 계산해 보자고요. 몇 프로 빠졌나요? 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 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될까요? 네. 마이너스 34%입니다. 마이너스 34%인데 어떻게 됐어요? 또 올라가죠.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실 기업은 어때요? 이러다가 더더더더더더더 그러다가 상장 폐지 깡통.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식 투자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수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도가 주식이 매도하면 오르죠. 기업의 가치는 뭘 따진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거 있어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기업의 가치는 뭘 따진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무시한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세력과 주가의 변동 과정에 여러분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가치라는 것은 뭐죠? 그것이 기업의 수익 가치고 또 하나가 뭐죠? 기업의 성장 가치고 또 하나가 기업의 자산 가치죠.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수익이 커졌잖아요. 그럼 수익 가치가 커진 거잖아요. 수익 가치가 커졌는데 왜 커진 거예요? 그것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성장 가치가 있잖아요. 성장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벌었고, 돈을 벌으니까 이 기업의 자산이 커진 거잖아요. 어머스 봐, 이 기업이 돈이 얼마나 있나 보자. 그랬더니 현금성 자산이. 여러분이 유보율이 현금성 자산하고 다른 겁니다. 유보율 보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여기 딱 있잖아요. 618억을 들고 있습니다. 아, 시가총액은 얼마인데 돈이 이렇게 많아? 시가총액 5,240억이 600억이나 들고 있어요.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아이고, 동국제약은 돈이 많아. 현금이 너무 많아. 현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종목에 매수하면 여러분을 때밀어도 깡통이 안 나고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분산 투자와 장기,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고 가면 깡통 낼 염려가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가 될 때까지 집중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공부가 되면 여러분이 서서히 집중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뭐, 기업 분석을 해서 심리, 수급, 세력, 작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의 분산과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요?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이 투자하면 수급, 심리, 세력, 작전 다 걸러지고 부실 기업까지 걸러지고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장 걱정을 하잖아요. 기업 분석을 안 했으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정의가 돼야 되겠죠. 자, 좋은 주식이 도대체 뭘까? 좋은 주식이 뭐예요? 제가 끊임없이, 진분홍님도 어서오세요.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예?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매수하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런 종목은 몰라서 사보지도 않고 부실 종목에 몰빵합니다. 그게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사놓고 나서 싸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나는 괜찮아. 싸서, 싸니까 괜찮대요. 그러다가 감자나 상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되고, 그죠? 내추럴, 너무, 내추럴 엔도텍에 제가 여기서 진단하면서 4만 5천 원에 풀렸습니다. 잘 보시죠. 4만 5천에 풀렸죠. 점화로 내려갔습니다. 점화. 점점점점. 여기 풀렸습니다. 여기 풀릴 때 기관이 400만 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외인도 200만 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걸 다 누가 샀을까요? 불쌍한 개미가 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차트. 외인들 팔았죠. 기관 팔았죠. 개미가 다 사줬습니다. 이 불쌍한 개미들이 다 사는 거예요. 팔고 도망가라 그랬더니 나는 4만 5천 번전이라 괜찮대요. 그러면 몇 년 지나서 이 4만 5천 번전이 올까요? 좋은 기업은 올 수 있습니다. 부실 기업은 오기 힘들어요. 돈을 보나요? 한번 보세요. 돈 한 푼 보나요? 그래도 무슨 백수호가 좋다고 자꾸 살라고 덤벼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잖아요. 유보율을 아직 안 감았으니까 깡통 날려는 좀 기다리겠지요. 예? 아까 꿈의 차트님, 대선 테마. 대선 테마가 종목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감자, 그 다음에 상장 폐지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현대상선에다가 또 여기다가, 예? 부실 종목 깼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또 가서 또 몰빵했지요. 뭐 정치 테마라고 그래가지고 또 30명이 몰빵했대. 어떻게 됐어요? 제 방에도 왔는데. 그죠? 어떻게 됐어요? 5대1 감자당했잖아요, 감자. 5대1 감자당하면 돈벌수 있어요? 나 여기다가 1억 몰빵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5대1 감자. 8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은 4천만 원 날라서 1,000만 원 들고 왔어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아, 지금 40%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하세요. 아, 1,000만 원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5대1 감자당해서 1,000만 원이 다시 또 2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업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유보율 다 까먹고, 그죠? 자본 잠식돼 있고. 근데 뭐예요, 또?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고, 아직도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다돈 벌었나요? 좋은 종목은 갖고 가면 괜찮은데, 다 그런 건안 사고, 그거 지루하게 안 간다고, 급등상한가 먹겠다고, 여기다 갔다가. 그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내추럴 엔도텍도 결국은 뭐예요? 자, 4만 5천의 번전이 왔을까요? 몇년 동안 한번 보자고요. 4만 5천의 번전이 왔나? 예? 친구놈도 이거 사가지고 내가 빨리 팔고 도망가, 임마.
이게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째 본전이 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이. 왜 부실 기업을 자꾸만 상한가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부자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진짜 먹치고 빠지는 작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 좋은 종목에 저축하라고 그러면 그런 건안 하고, 부실 종목에 자꾸 상한가 먹으러 갔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자고요. 세화아이, IMC. 태어나서 돈한 번도 못 벌었어. 제가 뭐라 그랬죠?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라? 냅다 도망쳐라. 시초가를 깨고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하락이야. 그러다 어떻게 해요? 상장. 이놈을 먹으려고 또 들어갔지, 뭐. 우리 이놈도 이거 들고 왔더라고요. 다른 방에서 사갖고 들고 왔어. 그냥 물렸지, 뭐 또. 깡통으로 가야지. 전문가님,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부실 종목은 안 사겠습니다. 절대 사지 말아야 된다. 신신당부하죠. 예? 이건 뭐예요? KD건설. 앞에 멋있는 거 이거 있으니까 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뭐예요? 이제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들고 왔어.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깡통으로 가는 거지요. 아니, 생각을 해봐. 영업이익 3년 이상 적자. 예? 유보율 다 까먹고. 그럼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뿐이 더 있어요? 안 사야 된다는데 산다니까요. 또 뭔가 이거. KR 모터스도. 완전히 이거 뭐요? 주식을 이제 매수하면서 기업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깐깐해진 감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자나 이제는 깡통 아니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세무법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가하잖아요. 감사 안 해주는 거예요. 감사 안 해주면 어디 감자 아니면 깡통으로 가야지 뭐.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싸다고 매수했다가 전부 다 이거 들고 오면 제가 괴로워요, 제가. 이게 뭐예요, 또? FTN이. 아, 이거 샀다 또 깡통 났어. 상장 이의신청. 이의신청하면 뭐 살아나입니까,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뭡니까? 정지돼서. 돈다 까먹고. 부실 기업은 여러분을 투자로, 투자자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거예요. 들고 갈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템플턴의 투자 방식은 좀 지루하다. 지루하다? 그렇지만 수익이 커진다. 이것은 피라미딩과 집중 투자다. 당신의 평생 직업을 만들 것인가? 아직도 부실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 따라다닐 것인가? 차트로다 뭘 해볼 것인가?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업의 재무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고, 단기 급등하면 가치가 커지면 자르라 그럽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기초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추세를 이용해서 추세 매매와 장기 투자 기술을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갈 길을 매일 저녁에 방송을 같이 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제40강이 여러분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고, 어떻게 주식을 매수하는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 분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아니, 여기서 조금 듣다가 그냥 또샥 나가버리고, 조금 듣다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나가서, 또 가서, 어느, 또 가서 또 헤매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공부하고 투자하면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부실 종목 매수해서 깡통으로 내보는 투자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자, 노래 또한곡 듣고요. 제세 번째 나가기 전에 제가